삼각대흉구인데, 삼각대흉구가 위치상 앞에 있지만, 뒤에서 봤을 때는 삼각대흉구 후벽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삼각대흉구를 풀어주셔야 돼요. 앞에서 보이는 거는 이제 대흉근하고 소흉근이지만 뒤에서는 광배근이라든가 대원근이라든가 견갑하근이 후벽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서는 같이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 흉곽하고 상안이 만나는 요 주름 있잖아요. 후에가 주름, 후에가 주름을 같이 합니다. 롤링을 주시면서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롤링이 좀잘 되고 잘그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괜찮다 싶으면은 요 방법을 쓰시고요. 방향은 앞에서도 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하면 조금 약간 깊게도 들이가요. 같이 롤링을 하면서 내회전, 외회전, 내회전, 외회전, 내회전, 외회전, 내회전, 외회전, 내회전, 외회전.